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갖고 오는 풀꿀TV입니다.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기를 수 있는 거, 명품 씨앗. 오늘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종묘사로 가겠습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특히 고추 농사는 온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노지 하실 분들은 보통 2월 초부터 씨앗을 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종묘사에 보면 굉장히 고추 씨앗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추 씨앗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씨앗들 중에서 명품 고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명품 고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씨 종류가 엄청나네. 씨 종류가. 명품 고추에 대한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맛이 좋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아야 되겠죠. 또 상품성, 그러니까 예쁘고 깔도 좋고, 또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병충해에 강해야 될 겁니다. 그 고추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거든요. 탄저병, 뭐 역병, 칼라병, 이게 대표적인 병들이 있는데, 이 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갖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고추 씨앗 중에서 최고 비싼 게 뭘까요? 고추 씨앗 중에서 최고 비싼 게 이거예요, 이거? 예. 그거 하고요. 예. 네. 이것도 비싸요. 이거 TS. 이게 TS 크냐? 요거 한 봉에 20만 원? 예, 한 봉. 한 봉이요. 와, 1200개 들은 거? 예, 요거 전기 20만 원 있어야지. 아, 그럼 이게 최고 비싼 거네, 그러면? 예, 전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비싼 것도 기준이 뭐라고. 그냥 일반 게 아니라 이제 칼라 병이 심하잖아요. 아. 일반 내병계가 아니라 칼라 내병계. 아, 청량은 원래 PR 내병계 역병 이러는데, 예, 이거는 칼라 병 내병계가 추가돼가지고. 아. 원래 최종 하는데도, 예, 멀리서 오고 가니까. 아. 비싼 거 봐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일반 텃밭 농가들은 손 못 대겠다? 예, 그죠? 육묘 해야지, 육묘. 아, 육묘 해가지고. 씨로? 아니, 전에는요, 씨를 이렇게 번 사람이 있어요. 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다 모종을 해야 되니까. 예. 모종. 그건 이제 안 되지.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야, 이 한 봉에 20만 원짜리 씨, 명품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 씨가 뭔지 찾으러 왔어요. 명품 씨. 우리 텃밭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구경 못 하잖아요, 사실. 예, 예. 이런 고추도 참 좋아요. 7월에.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일반,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좋다고도 좋고. 7월에 네. 1200에 네. 15만원. 시중에 그냥 나오는 모종하는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품종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하우스를 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시장, 예, 시장에 가면은 네. 이렇게 모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비싼 거는 그냥 그치? 시중에 파는 거는 좀 싼 뭐 짠 것들. 예, 네, 그러니까. 만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아. 이런 것들은 그냥 시중에 뭐 911. 이런 거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 되는 이런 거. 예, 이런 거 911 이런 거는 그냥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해요. 아, 이런 건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요? 네. 이런 거는 지금 911 7만원 7만원 원대. 아, 그러니까 뭐 한 5만원에서 5만 일반인들이 네, 주로 하는 거는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조금 고가다? 고가 하는 거는 내병계들 내병계하고 네, 칼라병 네, 칼라병 네. 내병계들은 네. 그러니까 탄저병하고 네. 칼라병 뭐 이런 네.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저항성이 있는 고추씨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장, 예, 장단점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겠네. 그렇죠. 예, 예. 전문 농가들은 벌써 다 씨앗을 지금 가져가지 않았나? 네, 지금 가져갔어요. 지금 하시면 좀 4월달에. 4월달에? 네, 하우스에 넣으려고 하시는 분 있고. 하우스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하고. 아, 지금 하고. 거의 뭐 85일, 90일 잡으니까. 아, 그러니까 씨앗 파종부터 정식까지. 네, 한 85일. 85일 정도. 아.
이제 텃밭 농가 하시는 분들이 이 고추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비타민 고추. 비타민 고추는 뭐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이런 건 한 7만원. 어이 7만원 이것도 비싼 거네. 500잎에. 그러니까 이게 1000잎이면 한 14만원 하는 이거, 거잖아요. 이거 있잖아. 이거 한라 피클 있잖아. 고추가 이거 그냥 맛있대요. 피클 고추. 아 그냥 채소로 지금, 먹기에? 이거는 지금 매운 건데 안 네. 매운 거 얻어나와요. 아 매운 거 안 매운 거? 근데 생각보다 아 이 씨가 100개밖에 안 됐구나. 100잎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싼 것이 아니네. 아니죠. 근데 네. 너무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그래 주로 이제 풋고추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른 고추용이 네, 또 있고 네. 또 대부분 이쪽은 또 마른 고추 대부분 이제 칼라병하고 탄저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고추 농사의 가장 큰 숙제거리네. 칼라 탄저 독합 내병교가 나와서 네. 별로 그런 거지 안 해. 이제 내병교 안 하면 네. 못 팔 것 같아. 그죠? 씨앗을 내병교 안 하면 내병교 안 하면 이제 힘들지.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내병계라는 말을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내병계라는 말이 이 농사 용어가 되게 그 한자말이 많아요. 보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뭐 연면시비 해라 그러면 근데 이게 한자말이죠. 연면이라는 게 잎에다 뿌려라 이런 뜻인데 그냥 잎에다 뿌리세요 그러면 될 텐데 연면살포, 시비 그러니까 비료 관수, 시비 뭐 이런 거 관주 대부분 한자말인데 일본식 한자말이에요 대부분.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서 그걸 들여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청산해야 되는데 네. 청산하면 좋죠. 꽈리고추가 대부분 매워요 그죠? 근데 이건 안 매운 거. 안 매운 꽈리고추. 아 그래서 아삭이 꽈리구나. 대부분 꽈리고추가 처음에 첫물 같은 경우는 안 매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엄청 매워 그죠 그죠?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채소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꽈리고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인 풋고추도 어디 미인 어떤? 네. 그림이 돼 있구나. 그림으로 봐도 되죠. 미인 풋고추도 맛있어. 아 요거 아 요것도 무슨 저기 아삭이처럼 네, 아삭이. 그렇게 좀 매끈하게 생겼네 그죠? 맛있대. 영양가도 있어요. 혈당 강화 성분.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네. 고추 선전은 대부분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야. 요새는 모델이 거의 다 여자네. 고추 맞아. 농사의 대부분. 웃기지만 진짜 여자가 해. 의도한 게 많은 것 같아.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이쪽은 각종 연양제. 싱그러워. 숨이 많다. 걔네 번식력이 엄청나지.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영상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유, 당연하죠. 안 되지, 그럼. 텃밭 농가들이 기분 좋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부터 알아야 됩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네. 아, 네.